오늘 강원도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을 촉촉히 적신 장맛비가 대부분 그쳐가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은 잠시 물러났다가 토요일 늦은 오후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영향을 주겠는데요. 따라서 내일과 모레까지는 전국이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쑥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일부 지역에는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모레는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춘천도 32도에서 33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지방에서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피하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대부분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18도, 대전 21도, 낮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26도, 대전 31도로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22도, 대구 20도, 부산 2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전주 30도, 대구 29도, 부산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북상하는 제9호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너울로 인해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